패킹된 상태에서 간을 다 한 상태에서 뭐 한 3시간 반 정도 수비드 진행했고요. 수비드인데 마치 구운 듯이.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멀리 왔습니다. 점심 한 끼 먹으려고 원주까지 갔는데요. 점심 한 끼 때우려고 2시간을 운전해서 간다는 것 미친 짓이죠? 하지만 오길 잘했습니다. 남수한나께서 이 원주까지 진짜 좋은... 사실 우리의 오랜 지인, 바로 이 사람의 초대로 이곳까지 오게 됐는데요. 이곳은 아주 특별한 셰프가 운영하는 특별한 메뉴와 특별한 손님만이 예약이 가능한 특별한 레스토랑입니다. 야매주부. 여기는 여기 이안 스토리 방문해 주시는 분들하고 저랑 작은 스몰 토크의 시간이 좀 있습니다. 여기는 하루에 두 테이블만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점심 한 테이블, 저녁 한 테이블. 그리고 좀 이기적으로 장사하는 것이 제가 시간 될 때만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저는 원래 성악을 전공했고요. 이태리 유학을 다녀와서 성악가로 활동을 하다가 저는 2009년도에 카페라 가수라 그래서 가요를 부르는 성악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주업은 이제 대기업에서 강의를 하면서 콘서트를 합니다. 정말 바쁘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까지 오시는데 뭘 밥 먹으러 원주까지 가냐 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점심 한 끼 먹자고 2시간을 넘게 달려왔는데 이 남자한테 반하고 이 남자가 만들어준 요리에 반했습니다. 이곳은 이태리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데요. 손님들의 의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셰프가 그날 필받은 대로 지멋대로 만들어주는 오마카세 레스토랑입니다. 이름이 있나요 이게? 그냥 영혼을 담은 샐러드입니다. 이제 수비드라고 해서 물속에서 익히는 방법을 쓰는데요. 오늘 패킹된 상태에서 간을 다 한 상태에서 한 3시간 반 정도 수비드 진행했고요. 55도에 담고 끓이면서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온도에 놓고 끝까지 가는 거죠. 이분이 이태리 유학 중에 배운 요리라고 하는데 성악 공부가 아니고 요리 학교를 다닌 듯 의심이 갑니다. 그의 노래를 듣기 전까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노래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뛰어난 가창력을 들려드릴 수 있는 노래는 아니거든요. 세미클래식 가곡이고요. 노래 제목은 마중입니다. 상호에서 보셨듯이 이한 스토리. 이한은 이분의 이름이고요. 이 공간은 음식과 이야기 그리고 음악이 함께하는 장소입니다. 노래는 특별히 우리가 갔기 때문에 불러주신 것은 아니고요. 방문해 주시는 모든 손님들께 원하는 음악을 들려드리기도 하고요. 의미 있는 노래를 미리 준비해서 들려드리기도 한답니다. 잃어버린 향기는 이곳 레스토랑 상호가 뭐라고 했죠? 이한 스토리. 그럼 이한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바쁘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거의 100% 취소된 것 같아요. 그래서 슬기로운 코로나 생활을 한번 보내보자라는 생각에 이 공간을 제가 3개월 동안 셀프 인테리어 한번 해봤습니다. 원테이블 레스토랑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는 최소 예약 인원이 4명에서 가장 많으면 9명, 10명까지만 받고 있습니다. 많이 오시는 고객님들이 다단계 레스토랑이라고 얘기하세요. 한번 오신 분들이 자꾸 손님들을 모시고 오시더라고요. 여기 간판도 되게 굉장히 작게 달아놨습니다. 굉장히 이 공간을 폐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막 식사하고 계신데 사람이 들락날락거리면 서로가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굉장히 좀 폐쇄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 공간을 운영하다 보니까 또 다른 또 스토리가 하나 생기더라고요. 여기서 80세 가족들끼리 팔순잔치를 하신 할머님이 계세요. 너무 좋으셨는지 동네 가서 자랑을 하셨나 봐요. 91세 된 할머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딸아이가 환갑이래요. 딸아이 환갑잔치 좀 해주고 싶다고. 근데 딸이 장애를 좀 갖고 계셨습니다. 평생을 함께하는 딸이 이제 대중적인 공간을 가기가 좀 애매하니까
아, 이 공간이 생각나셨던 모양입니다. 오셨는데 수줍게 들어오셔갖고 음식은 최선을 다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으로 욕을 먹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리는 최선을 다해 준비해드리고 있고 우리 할머니에게 또 좋은 선물이 뭐가 있을까? 내가 가장 잘해드릴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자. 그게 바로 노래 한 곡이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한 곡을 해드렸더니 와, 우리 할머니 우시는 모습 그렇게 처음 봤습니다. 너무 대놓고 우시는 거예요. 저도 노래를 다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우셔갖고 우리 할머니의 눈에는 다 표현하지 못했던 그 말들이 눈망울에 좀 새겨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누군가에게는 이 공간이 되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구나, 의미 있는 공간으로 생각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요즘 정말 시간 될 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하 인원이 4명이고요. 1인당 5만 원이라고 합니다. 요리는 그날그날 바뀌기 때문에 나중에 가셔서 왜 난 이거 안 주냐고 하면서 드러눕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